짧은 시간에 정리한다면 힘들죠? 에? 에? 까먹었다고요? 지금 뭐 3일은 밉법하고 3일은 개론하고 그 얘기는 내년을 기억하고 있다는 얘기고 그런 학습 방법을 쓴다는 얘기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의 기억력은 하루 반 이상을 못 넘어가요. 매일 봐야 돼요, 매일. 에? 매일. 그리고 냉정하게 얘기해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1차가 성적이 한 50점에서 55점 사이. 2차를 보면은 공법이 한 3, 40점. 중개사법이 예를 들어서 한 50점에서 60점. 공시법이 또 한 3, 40점에 걸려있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이 지금 동차를 매진하고 있다는 얘기는 뭔가가 이상하잖아요. 그죠? 에? 아니, 이거 누구 보여주기 위한 시험이 아니잖아요.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현실을 파악을 해서 선택과 집중을 잘 하셔야 될 때인 거예요. 지금은. 일주일 사이에 여섯 개 과목을 마무리를 해서 점수가 현재 평균이 40점대 중반인데 그거를 15점을 올리겠다는 것도 참 매일 기도하면서 잘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런 분들이 시험 전날에 밤새려고 그런다고요. 아니 그 364일을 그냥 있던 사람이 왜 전날 밤을 새려고 그러는 거예요? 에? 그냥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에? 냉정하게 얘기해서. 선택과 집중을 잘 하세요. 매일 봐야 돼요. 매일. 매일 안 보면 잊어먹어요. 이거를 드리는 취지가 뭐냐면 거의 긍정력이란 말이에요. 그죠? 아까 하나만 오류가 있다고 틀리게 해드렸죠? 기본적으로 긍정력이에요. 이 지문의 구성이. 그 왜 긍정력으로 했겠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본서 이론 배우면 다 긍정력으로 돼 있죠? 시험장 가면 그 긍정력을 긍정과 부정으로 나눠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에 대한 걸 내가 정확하게 정리가 돼 있으면 지문 안에서 구별할 수가 있다고요. 그죠?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각인을 시키려고. 일주일 정도 남게 되면은 이 정도 분량 갖고 계속 돌아야 돼요. 돌다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기본서도 찾아보고 이것도 찾아보고 해서 내용을 확인을 하고 계속 돌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래야지 이게 반복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그래도 1차는 돼야 가족에게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죠. 바깥 양반은 눈빛으로 제압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애드립은 못 막아요. 애들이 제일 먼저 알아요. 나가서 지 친구들에게 얘기해요. 앞만 봐도 우리 엄마 떨어졌나 봐. 우리 아빠가 요즘 말도 못 붙여. 뭐 이런 건 있죠. 애들이 금방 아는 거예요. 그럼 뭐 유치원이나 학교에 말이 금방 돌죠. 그렇잖아요. 그럼 또 이상해지는 거예요. 아무개 엄마가 도전했는데 떨어졌다는 운동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옆집 여자 입은 막을 수 있다 없다. 못 막아요. 내공이 서로 비슷해가지고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지대론 있죠. 매년 나오는 애예요. 참고로 앞에서 부동산 이 예를 들어서 특성이 있죠. 여기 토지 자연 특성이 있죠. 그 다음에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이 있죠. 이거는 기본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지대론도 기본으로 출제해야 하네요? 출제하는 거예요. 그럼 지대론 하면 생각나는 애들 뭐 있으세요? 또요? 이게 리카도의 무슨 지대? 티네네. 마르크스의 알론소의 마샬의 파레토의 파레토요 파레토의 아이고 잘했어요. 경제지대. 이걸 제가 왜 학자들 이름까지 써주냐면요. 학자들 내요, 안 내요? 학자들 내요. 그죠? 그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자 이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작년에도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학자 이름까지 같이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죠? 얘네들은 뭐를 알아야 돼요? 지대 발생 원인을 알아야 돼요. 얘들은 이 성격을 알아두면 돼요. 요거를. 근데 얘들은 지대 발생 원인을 물어. 얘는 지대 발생 원인이 뭐 물어봐요? 그렇죠. 비옥도. 비옥도, 희소성, 수학체감 현상이 있죠. 예, 수학체감 현상을 그 한계 생산물 체감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거. 지네네 위치지대에서 지대의 발생 원인은? 아, 수송비. 위치의 차이에 따른 수송비 차이. 그 다음에 마르크스는? 토지 소유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얘기는 독점적인 권리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땅의 비옥도나 위치에 관계없이 무조건 지대가 정당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 지문 안에 그 지금 설명한 내용들이 다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지문을 읽고 얘가 이 얘기를 했다는 거를 저한테서 간단한 설명을 듣고 지문을 갖고 뭐 해야 돼요? 반복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반복을. 근데 대신에 이거를 받아주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용어는 공부를 해봤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오늘 처음 듣는 단어는 말이 안 되잖아요. 여기 리카도 있죠? 리카도의 차액지대에서는 지대를 경제적 잉여로 봐요? 생산비로 봐요? 그죠? 잉여로 보는 거예요. 고전학파 경제학자니까. 그죠? 자, 알론소의 입찰지대는 뭐를 얘기해요? 어? 마셜의 준지대는요? 마샬은요, 지대를 순수지대하고요, 준지대라고 두 개를 명칭을 했어요. 순수지대라는 거는 토지와 같은 자연물 있죠. 예, 자연물에서 얻어지는 소득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우리나라에 번역된 거는 자연의 은혜로운 선물에서 주어지는 소득이라고 주어진 거예요. 근데 요 준지대라는 거는 건물 등과 같이 누구에서 생산이 된 거예요? 인간에 의해서. 그러면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단기 있죠. 단기에 토지와 건물의 수요가 늘어났어요. 토지 공급 늘릴 수 있어요 없어요? 단기에 공급 못 늘리겠죠. 건물도 단기에는 공급을 못 늘려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때 일시적으로 공급이 제한이 되잖아요. 그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니까 뭐가? 가격이 상승하겠죠. 그때 얻어지는 이익을 무슨 지대라고? 준지대라고. 여기에 비춰서 장기는 건물 공급할 수 있죠. 그러니까 장기에는 소멸되는 지대라고요. 영구적으로 존재한다면 틀리는 거예요. 그게 작년에 나온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럼 경제지대라는 건 뭘 얘기를 해요? 예? 잉여? 아, 그렇죠. 1년의 초과이라고 할 수 있죠. 총수입에서 전용수입을 초과하는 부분이 있죠. 뺀 나머지를 뭐라고 그런다? 경제지대라고 그래요. 이거는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발생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작년에는 전용 수입의 내용을 놓고 경제지대라고 제목만 바꿔서 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용어 정도는 알아두셔야 돼요. 전용 수입은 생산자가 생산을 하기 위해서 받아야 될 최소한의 보수예요. 혹시 현직 변호사가 구급공무원 시험 본 거 알고 계시나요? 우리나라 현재 그 사법고시 연수원 출신이고 현직 변호사가 구급공무원 시험을 본 거예요. 그래서 필기 시험을 합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화제가 됐잖아요. 아니 변호사는 양반이 왜 공무원 시험을 그것도 구급공무원 시험을 응시해서 이거를 봤을까? 그래서 면접 장소에 언론사에서 진을 치고 기다렸던 거예요. 이 사람이 보면 인터뷰하려고. 그래서 변호사가 그 사실을 알고 부담을 느꼈는지 면접 장소에는 안 나타났어요. 근데 간만에 생각해 보세요. 제가 잘은 모르겠으나 이 공무원 근무하시는 분이 연봉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3천 정도라고 가정하자고요. 변호사로서 업무를 수행해서 최저 연봉이 만약에 3천이라고 가정하자고요. 그러면 이 사람이 3천을 벌 수 있다면 굳이 공무원 시험을 응시를 안 했을 거란 얘기예요. 그죠? 사회적인 지위 관계상
이 지위를 갖고 있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이거를 봤다는 얘기는 수입이 이거 미만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현재 일을 계속하기 위해서 받아야 될 최소한의 보수 있죠. 걔를 전용수입이라고 그래요. 걔를 뭐라고 한다? 전용수입. 그런데 대형 로펌에 있는 변호사들은 연봉이 억대를 호가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 왜 그렇게 높은 연봉을 받겠어요? 자, 요즘은 로스쿨 시대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법연수원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수백 명이에요. 그 중에서 대형 로펌에 스카우트 될 수 있는 사람은 사법연수원 시험이 성적이 한 3등 또는 5등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 사람들만 대형 로펌에 억대 연봉을 받고 스카우트해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요즘은 변호사도 인기 없어요. 명함 들고 자기도 영업하러 다녀야 돼요. 그게 수입이 여기에 못 미치는 사람들도 분명히 많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성적 우수한 사람들은 희소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받는 것보다 더 높은 보수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게 경제지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지대의 크기는 희소하면 희소할수록 더 많은 수익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용어 정도는 알아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자 10번에 가면 전용수입 있죠? 11번에 가면 경제지대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지대론에 관한 그 내용 정도는 하나는 꼭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시험상에서 얘는 박스 처리해서 나왔고요. 누구가 무슨 뭐에 대한 설명에서 출제했고요. 얘도 출제했어요. 근데 얘는 안 나왔거든요. 위치지대는. 근데 여러분들이 튜넨의 입지론이라는 제목을 달고 들어올 수 있어요. 요 튜넨의 입지론이 무슨 입지론이냐면 이게 농업 입지론이에요. 이 농업 입지론이 무슨 이론이냐면 이게 고립국 이론이에요. 이 고립국 이론의 기초에서 무슨 지대 개념이? 예, 위치 지대 개념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출제할 때는 위치 지대라는 제목을 갖고 출제하는 게 아니라 그냥 튜넨의 입지론이라고 출제할 수가 있어요. 단독으로 나오면. 그러면 여기서 물어보는 포인트가 뭐냐면 튜넨의 지대론에 의하면 고립국 안에 보면요. 중앙에 단 하나의 소비시장이 존재해요. 시장하고 거리가 가까우면은 뭐가 비싸진다는 얘기예요. 지대가. 왜 지대가 비싸지겠어요? 수송비가 절약이 되니까. 근데 시장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지면은 수송비가 어떻게 돼요? 많이 들어가겠죠. 그럼 상대적으로 지대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낮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대지불 능력의 크기에 따라 작물을 어떤 거를 경작해야 되는지가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위치에 따라. 그래서 시장에 가장 가까운 곳일수록 무슨 농업이 이루어지고? 집약적. 외곽으로 나가면 뭐? 조망적. 요거 두 가지 위치하고요. 튜넨이 얘기하는 거는 지대하고 수송비는 서로 무슨 관계다? 반비례 관계예요. 무슨 관계다? 반비례. 예. 그런 정도라도 추가적으로 정리해 놓으시면 될 거예요. 물어보게 되면 뭐 이런 정도에서 답을 유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 그 5번하고 그러니까 4번, 5번, 6번에 해당하는 것 있죠? 예. 그게 튜넨의 위치지대 고립국 이론에 관한 내용을 정리를 해드린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정도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요. 많이 읽어보셔야 돼요. 예? 많이. 그래서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 다음에 12번에 가면 이 도시공간 구조 이론이라고 있는데요. 얘하고 얘하고 묶어서 나올 수도 있어요. 지대론하고 뭐하고? 도시공간 구조. 작년에 얘만 따로 나왔는데요. 여기가 뭐 있었어요? 버제스의 뭐? 그 다음에 호이트의 무슨 이론? 그 다음에 해리스하고 울만의 무슨 이론? 네. 작년에 여기서 나온 거예요. 박스 문제로. 누가 주장했다고? 그렇죠. 미국의 도시경제학자인 해리스하고 울만이 주장했다고. 그러면 이 제목을 하는 학생들은 뭐를 찍었겠어요? 다 핵심 이론을. 근데 그 이전에 얘도 낸 거예요. 얘도 박스로.
제일 첫 번째 질문에 미국의 경제학자인 누가 호이트가 주장한 이론이라고 준 거예요. 그럼 답이 뭐였겠어요? 선적 이론. 그런 문제가 시험장에 가시면 대여섯 문제가 그런 문제가 있어요. 읽으면서 답이 나오게끔. 그럼 그런 문제를 왜 주겠어요? 시간을 맞춰주는 거예요. 40분 안에 풀수 있게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놓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간단하게 맞추라고 주는 건데. 배열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문으로만 다 주지도 않고요. 단문, 중문, 장문을 섞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문이 있는데, 만약에 이런 식의 배열이면요, 얘를 먼저 봐야 돼요. 5번을. 1, 2, 3, 4번은 지문이 두 줄, 세 줄씩 다돼 있는데, 한 해만 지문이 짧아요. 그럼 걔가 답일 가능성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얘기를 무슨 얘기냐면, 시간을 뺏는 거예요. 내용은 간단한 거예요, 내용은 간단한 건데, 지문의 배열을 그렇게 해주면, 사람 심리가 몇 번부터 읽고 내려와요? 1번부터. 그러다가 뭘 뺏는 거예요? 답은 맞춰도 되는 거예요. 다만 시간만 1분 충분히 뺏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시간의 압박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2시간의 시간을 주고 80문제 풀라고 그러면 웬만하면 60점 다 맞아요. 근데 시간을 압박을 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답안 마킹을 하면 80개를 한 번에 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80개 한 번에 마킹하다가 자, 80번 마킹해요. 그죠? 마킹을 했는데, 하나가 남아요. 들어갈 게 없잖아요. 그거 어디선가 건너뛰었다는 얘기죠? 그거를 못 찾아요. 몇분 안에? 5분 안에 못 찾아요. 그래서 경험이 많은 감독관은 5분 전에는 답안지 교체 안 해준다고 그래요. 답안지 교체 받아서 5분 안에 80개 마킹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떨려갖고. 달달달달 거리다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감독관도 잘 만나야 돼요. 시간, 학원에서 모의고사 보면은 여기서 버팅기는 분들 있죠. 예? 답안지 내라고 그래도 못 들은 체하고 계속 하는 분들. 시험장에 가면 그런 거 없어요. 자, 스톱! 팔 내리세요. 올리면은 부정행위로 간주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려야 되잖아요. 내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앞에 답이요, 다. 옮겨 적으면 맞는 거예요. 근데 못 옮기는 거예요. 그래 떨어진 사람도 있어요. 앞에 보고. 그러니까 그런 게다 실전에 가면은 다 통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일주일 남겼으니까. 그죠?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하냐. 저는 매년 시험장에 가요. 문제 난이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똑같이 접수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를 쭉 살펴봐요. 난이도도 살펴보고. 그래서 2인청 들어가는 게 있으면 알아서 다 올려줘요. 근데 여기서 안 올려도요. 2인청은 40문제 나오죠? 30개 이상이 2인청 들어가요. 근데 2인청이 받아주는 거는 1차는 특히 없어요. 그러니까 유행을 기다리셔야 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든 거. 잘 해서, 그죠? 몇 개만 맞춰야 돼요. 참, 걱정이란 얘기죠. 자, 여기 보시면, 버제스의 무슨 이론? 동심원 이론에서 포인트가 되는 건 뭐예요? 동심원 이론이라는 거. 요게 1930년대 이론이잖아요. 미국에서 해외 이주 노동자가 많이 유입되던 시기예요. 그 과정에서 도시의 공간 구조가 변화되는 것을 설명하는 건데, 원래는 이 도시가 미국의 시카고시를 배경으로 한 거죠. 시카고라는 도시가 예전부터 이 갱들이 유명했던 도시예요. 그래서 범죄 발생률이 무지장이 높았던 도시예요. 그래서 이 도시 안에서 범죄 발생률이 어디에서 제일 많이 발생하는지, 그거를 원래 조사해서 만들어냈던 게 동심원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게 도시의 중심 업무 지구를 중심으로 무슨 지대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서서득등 그 다음에 1930년대 미국의 사회상은요 중산층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여기 통근자지대 있죠 주거가 여기 있고 학교도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주부가 자녀들 데리고 여기서 생활하고요 남편만 차량을 여기에서 통근하는 거예요 도심으로 그래서 무슨 지대가 통근자 지대, 위성 지구라고 해서 별도로 생겨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상에서는 얘들을 더 중시해요.
얘가 만들어지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도 외국계 근로자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은 뭐부터 얻어야 되면 일자리 얻어야겠죠. 왜? 그럼 우리나라도 보면은 왜 구로공단이라는 것도 있고 안산에 가면 뭐 시화공단 이런 공단이 있잖아요. 그러면 공단 주변에서 뭐를 얻어야 돼요? 방을 얻어야 돼요. 소위칭에 대로 벌집 들어보셨나요? 방이 있으면 4분 해가지고 4명이 쓰는 거예요. 4명이 왜방 하나 갖고 4명이 살수 있는 게 뭐냐면 두 사람은 오전 근무고 두 사람은 야간 근무인 거예요. 이게 중국의 산업 방식이고 우리나라는 방 하나 갖고 둘이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주거 환경이 어떻게 돼요? 열악하죠. 예, 그러니까 걔들이 거주하고 있는 데가 여기라고요. 점의지대 안에 보면은 점의지대 안에 내측이 있고 뭐가 있어요? 외측이 있죠. 그러니까 내측이 공장이 있고 외측이 불량 주거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돈이 좀 모아지면 여기로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간이 분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는 당연히 외곽으로 갈수록 주거 환경이 개선이 되죠. 그러니까 도시 문제가 감소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점의지대의 위치하고 저소득층의 위치를 출제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위치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 그러면 호이트의 선형이론은 도시의 팽창은 뭐를 중심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여기가 도시의 중심이죠. 이렇게 교통축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얘네도 도시는 성장은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하는데 뭐가 열리면 도로가 열리면 그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도심하고의 접근성이 좋아지죠. 그러니까 여기에 고급 주택지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고급 주택지구에 입주하려고 그러면 뭐가 높아야 돼요? 소득이 높아야 되죠. 그래서 호이트의 선형이론에서는 도시가 팽창하는 것은 뭐가 발달하고요? 교통의 발달과 더불어 소득의 증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시험에 두번 나온 거예요. 교통의 발달에 기인하는 것이지 소득의 증가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대신에 호이트의 선형이론에서는 누가? 고소득층들이 도심하고의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에는 고소득층이 입주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소득층은 어디 있겠어요? 어? 자, 여기 도심에 주거환경이 정비가 되는 거예요. 도심 환경이 정비가 되면서 여기 있던 이 저소득층이 있죠? 얘네가 외곽으로 밀려나는 거예요. 공장지구가 이렇게. 그래서 고소득층 주변으로 누가 입주해요? 중산층이. 그래서 저소득층의 주거지구하고 고소득층의 주거지구가 분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거분리라는 개념이 또 도입할 수 있는 게 무슨 이론? 선형이론. 얘는 도시의 팽창이 복수의 핵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이런 기본적인 성격을 가지고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그죠? 거기 13번에 주어져 있는 입지론에서는요, 그냥 간단하게, 베버가 얘기하는 3대 인자 있죠? 예? 베버가 얘기하는 3대 인자. 예? 3대 인자. 여러분 시험에 나왔던 거. 뭐 있었어요? 예? 거기, 자, 2번 지문을 보시면, 13번의 2번을 보면, 공업 입지 이론 중에서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은 산업 입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수송비, 임금, 직접 이익 등인데, 그 중에서 가장 뭐를 중시했다고 그랬어요? 수송비. 그걸 예전에 여러분 시험에는 직접 이익을 가장 중시했다고 해서 틀리게 한번 출제해 준 거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중량이 증가하는 산업은 시장에 입지하는 게 유리해요. 원료 산지에 입지하는 게 수송비를 절약할 수 있어요. 예? 중량이 증가하면 어디 입지하는 거예요? 시장. 우리가 주식이 거래되는 데가 증시라고 그러죠. 증가하면 시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기업에서 구조조정하면 감원한다고 그러죠. 중량이 감소하면 원료 산지에 입지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불교 믿는 사람을 불자라고 그러죠. 예. 불변이면은 자유 입지역이에요. 자유 입지역. 예. 그래서 크리탈러의 중심지론에서는요, 그거 하나만 기억해 보시면 돼요. 자, 도시의 규모가 크고요. 가만히 보시면, 자, 이런 거예요. 대전이 있고요. 뭐 세종이 있고 그 거기가 기억이 안 나네요. 또 이게 뭐 A죠. 여기 백화점 있어요, 없어요? 여기 백화점 없죠. 여기도 백화점 없어요.
여기 제가 여기가 저기였군요. 옥천. 옥천도 백화점이 없어요. 그죠? 예. 근데 여기는 백화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얘가 중심지예요. 얘네가 배후지예요. 요 중심지로부터 재화 서비스를 제공받는 지역을 우리가 배후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여기가 인구가 제일 많죠. 여기가 백화점이 없는 이유가 백화점이 들어서려고 그러면 고객 인구가 50만 이상은 돼야 돼요. 그지 백화점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이 도시 안에는 백화점 부지는 있어요. 부지는 있지만 아직 들어서기는 힘들 거예요. 인구가 50만 이상이 돼야 되니까 아직도 한참 남았다고 보시면 돼요. 예, 충청대감 천안이라는 도시 있죠? 거긴 백화점이 있어요. 인구가 50만 이상이에요. 그죠? 근데 저쪽에 있는 서산 당지는 백화점이 없어요. 인구가 20만도 안 넘어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렇게 규모가 큰 애들은 백화점이 하나가 아니라 그 이상도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얘들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 규모가 큰 도시들은 공간상에 분포하고 있는 숫자가 많겠어요? 적겠어요? 응? 적겠죠. 아니, 우리나라의 광역시가 몇 개나 되겠어요? 우리나라 광역시가 6개밖에 없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대전과 같은 규모를 갖고 있는 도시가 공간상에 분포하고 있는 숫자가 많겠냐고요? 적을 거 아니에요. 그거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크리스탈라의 중심지론이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중심지라는 게 도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 그러니까 그 도시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있죠? 서비스는 도시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규모가 적으면 적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공간상에 분포한 숫자가 많고 상대적으로 거리가 가깝지만 이런 애들은 거리가 어떻게 돼요? 멀리 떨어져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크리스탈의 중심지론이 재화의 도달거리와 최소 요구치의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걔네는 그런 제목 정도만 알아두셔도 될 거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작년에 이론으로 나왔을 때 레일리의 소매일력 법칙이 나왔어요. 그죠? 자, 레일리는 고객을 끌어당기는 유인력이 있죠? 유인력은 도시의 크기에 뭐하고요?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뭐한다? 예, 작년에 이거 반대로 해서 출제해 준 거예요. 그죠? 그런데 A 도시하고 B 도시의 크기가 같으면 경계는 정확하게 중간이 되겠죠? 근데 A 도시가 B 도시보다 크다면 경계는 어느 도시 쪽에? 예? 규모가 작은 B 도시 쪽에. 또 A 도시로 봤을 때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하는 거예요. 이론으로 물어볼 수 있는 건 요거 두 개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거 정도 기억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자, 10번 지문을 보시면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에 의하면 만약 X 도시가 Y 도시보다 크다면 상권의 경계는 A 도시 쪽에서 더 멀게 결정이 될 거라고 해놨죠. A 도 쪽에서 더 멀, X 도시에서 멀다는 얘기는 Y 도 쪽에서는 가깝게 결정이 된다는 얘기죠. 예, 그런 표현에 대한 거 이론적으로 뭐 그거 정도 예, 구별할 수 있으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정책론은 시험 목차가 몇개 되는지는 아세요? 정책론? 에? 시험 목차 몇 개? 이제 찍으시는군요. 맞추는 게 아니라 찍는 수준으로. 이거 네 가지예요. 그러니까 기본으로 몇 문제 낸다는 거예요. 네 문제. 플러스 알파가 들어와요. 뭐가 바뀌면? 법령이 바뀌면. 법령이. 작년에 민간 임대 사업자의 업무 범위를 출제한 거 아시죠? 법령이 있는 거예요, 법령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거를 고르라고 출제를 했어요. 그죠? 자, 그러면 민간 임대 사업자 있죠? 중요해 보면은 민간 임대 사업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 정부가 추진하는 건요.
법령에 의해서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죠. 예,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이거를 8년 동안 임대를 줄수 있어요. 8년 동안. 네, 연 임대료는 5%를 초과하지 못하는 선에서 결정하도록 돼 있어요. 요게 여러분 시험에 두번 나온 거예요.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이라고. 그러면 요때 요 이런 임대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임대료 받을 때 현금 말고 신용카드, 직불, 선불,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거는 뭐가 있겠어요? 현금으로 임대료 받을 수 있죠? 신용카드로도 임대료 낼수 있어요, 없어요? 신용카드로. 직불카드로. 선불카드는. 어? 이게 개정이 된 거예요, 8월 달에. 이게 8월 16일인가 시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네. 자,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임대 사업을 할 때, 임차자들에게 임대 보증금을 받겠죠? 그 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을 해야 돼요. 보증 가입을. 자, 그런데, 임차자들이 임대료 제때 안 내면, 이 사람이 명도나 또는 퇴거에 관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여러분들 알고 있는 토지주택공사 있죠? 토지주택공사는 이 명도 퇴거 등에 관한 업무를 지원해 줄수 있어요, 없어요? 어?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 법은 이달 24일 날 시행이에요. 24일 날. 여러분 시험이 26일이죠? 예, 법령은 26일 기준이에요. 26일 이후로 시행되는 애들은 안 나와요. 근데 26일자까지니까. 이게 언제 바뀌었냐면 4월에 바뀐 거예요. 4월에 바뀌어서 시행은 10월 달에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하시겠나요? 그러니까 모르는 것보다는 알고는 들어가시란 얘기예요. 거기 해놨어요. 지문에 넣어놨으니까. 거기 그 16번 있죠? 자, 16번에 가시면요. 법령의 기초에서 나온 게 거기 보면은 11번 있죠? 가면은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있죠? 13번에 장기전세주택은 여러분 시험에 두번 나온 거예요. 한 번은 30년, 한 번은 20년으로. 그 다음에 15번에 가면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있죠? 그쵸? 여기서부터가 이제 민간 임대주택특별법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자, 17번에는 5%의 범위 내에서 초과해서 할수 없다는 얘기고요. 18번에는, 자, 임대료를 현금 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를 위해서 결제받을 수 있다고 해놨죠. 그리고 19번에 가면, 국장 또는 지자체장은 민간 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 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게 임차인의 모집, 선정 및 명도, 퇴거 지원, 임대료의 부과 징수 등의 업무 지원을 해주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지문으로 뜨면요, 이걸 가지고 고민할 거라고요. 토지주택공사가 임차인을 뭐 모집한다 준다든가 아니면은 이게 사업을 지원해 주는 거는 가능하겠는데, 명도 퇴거나 임차인 모집 등까지도 지원해 줄까? 이렇게 생각이 되면 틀리는 거죠. 이게 아니고 다른 걸 선택하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번은 정리하고 들어가는 게 도움이 될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주택정책에서는요, 매년 시험에 나와요. 근데 얘가 아니라 임대주택 정책이 매년 시험에 일단 나와요. 그런데 올해 그 화제가 됐던 게 뭐냐면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있죠. 예. 그러니까 그 용어도 기본적으로 정리는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의 이슈가 되는 것들은 문제화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정책 안에다 넣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그 토지 정책 있죠. 일단은 거기 14번에 가시게 되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때 쓰는 수단 있죠? 직접 개입이 있고 무슨 개입이 있어요? 예, 그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자, 정책에 가면은 직접 개입이 있고 뭐가 있어요? 간접 개입이 있죠? 여러분들이 투자론에 가면 기대 수익률하고 요구 수익률의 관계 있죠? 이런 건 그냥 기본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리고 원금 균등하고 원리금 균등의 기본적인 성격이 있죠?
예, 원금 균등은 체감식이에요. 그죠? 우리가 가면은 원금 균등이 있고 얘가 원리금 지급의 크기를 보면 얘는 뭐해요? 체감. 원리금 균등은요? 얘는 균등이라고요. 그러니까 얘는 여기서 원금은 시간이 갈수록 뭐하고? 증가하고 이자는 시간이 감소하는 것 있죠? 이거 그냥 스탠다드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항상 기본으로 물어보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정리하셔서 직접 개입에 들어간 애가 뭔지 간접 개입에 들어간 애가 뭔지는 종류는 구별해야 돼요. 간접 개입에 들어간 애들이 주로 돈에 관련된 애들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개발 부담금이나 각종 세금이나 그 다음에 재건축 초과익 환수제라고 알죠? 에? 거기 재건축 초과익 환수제라고 있어요. 그죠? 그 15번 문제의 9번 지문 있죠? 15번 문제의 9번 지문에 가면 재건축 초과익 환수제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현재 시행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아, 시행하고 있다고요. 강남에 재건축 조합 있죠? 거기다가 이거 부과한 거예요. 가구당 1억 3천인가 부과했다고요. 그래서 재건축 사업이 한때 또 위축이 됐었다고요. 이 부담금 때문에. 그죠? 요즘 이 토지 정책은요, 토지 정책 수단을 물어봐요. 그러니까 정리하실 때, 15번에 가면 토지 정책이 있는데요. 토지 정책의 가장 큰 목표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시장에서 발생하는 뭐를 조정하기 위해서? 부의 외부 효과를 조정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공공재로서의 뭐를 확보하기 위해서? 토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부의 외부 효과를 조정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제도가 뭐예요? 요게 지역지구제죠? 그러니까 요 지역지구 용도 지역지구제 관련된 용어들은 꾸준히 내요. 지구단위 계획도 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시는 토지적성평가제도 있죠? 그 얘기는 뭐냐면 얘 갖고는 도시성장 관리가 어려우니까 뭐를 우리가 병용할 수 있어요? 개발권 양도제. 우리나라 현재 도입이 돼 있다 안 돼 있다? 안 돼 있잖아요. 근데 개발권 양도제를 하려고 그러면 개발지역으로 지정된 애가 있고 보존지역으로 지정된 애가 있죠. 그럼 서로 간에 충돌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개발보다는 보존이 낫다, 보존보다는 개발이 낫다. 그거를 조정하는 제도가 뭐예요? 에? 그걸 조정하는 제도가. 에? 그게 토지 적성 평가 제도라고 그래요. 여러분 시험 지문에 한 네 번 나온 거예요. 작년도 나온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걔가 네 번을 나왔다는 얘기는 한 번 쓴 애들은 계속 반복해서 써요, 안 써요? 아, 쓰는 거예요. 여기도 안 해보면은 토지 적성 평가 제도라고 있는 거예요. 그죠? 몇 번에 있냐면 10번에 있어요. 10번에 보시면 15번 문제 10번. 10번에 가시면 토지적성평가제도란 토지에 대한 개발과 보존의 경합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수단이라고 해놨죠. 그렇죠? 용어 정도를 그거를 바꿔서 낸다고요. 알아두시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공공재로서 토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쓰는 제도가 뭐예요? 공공토지비축제도라는 거죠. 여러분 시험에는 이걸 빼고 토지비축제도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그죠? 우리나라에서는 이 토지 비축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공공 토지 비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관리는 누가 하고? 어? 토지주택공사가. 네, 토지주택공사가 그게 지자체별로 관리한다고 해서 틀리게 한번 출제했었어요. 그게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재상에서는 무슨 제도라고 그래요? 예, 토지은행 제도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얘를 사서 비축하려고 그러면 토지거래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때는 법령에 의해서 뭐를 할 수 있어요? 선매. 이 선매는 강제 수행이 아니라 협의 매수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도 나오고 얘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어 정도는 알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으면 이 정책편에서 나오는 용어가 다 낯설은 거예요. 그래서 순서에 입각해서 15번의 토지 정책에서 다 해놓은 거예요. 개발권 양도, 3번 개발권 양도제, 4번의 지구단위 계획, 5번의 공공토지 비축, 그 다음에, 거기 보시게 되면은, 10번이 토지 적성 평가제도, 11번이 뭐냐면 토지 선매예요.
근데 얘네들의 가장 기본적인 근거는 법령에 기초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기초하고 있다? 법령에. 이 학교론이 의외로 관련 법령이 많이 있어요. 근데 법령에서 출제해야 하네요? 출제하는 거예요. 법령에서. 그리고 15번 문제 맨 마지막 번호 가보시면요.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에 있어서 개별 공시가 있죠? 누가 공시해요? 어? 이거는 참고로요. 나중에 가시면 토지 그러면 표준지 공시지가 있고 개별 공시지가 있죠. 예, 주택 그러면은 단독 주택 있고 공동 주택 있잖아요. 여기도 표준이 있고 개별 주택이 있죠. 여기서 개 들어간 애들만 시예요. 그죠? 나머지는 다 국장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국시 국시 국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러면 개 들어간 애들만 뭐라고? 시라고.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가서 맞춰줘야지. 이게 작년 기출문제였어요. 그죠? 자, 부동산 가격 공시 대해서 개별 공시가는 국장이 공시한다면 틀리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누가 해야 돼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 이의신청 누구한테 해요? 똑같아요. 결정 공시처에게 이의신청 하는 거예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뭐, 딱히 뭐 정리할 게, 그 다음에 뭐 공동주택 있죠? 얘만 전수조사하는 거예요. 얘만 표준과 개별을 구별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상식적으로 보시면 공동주택에 있는 게 뭐예요? 아파트, 연립, 다세대, 한 동으로 돼 있잖아요. 한 동으로 돼 있는데 이 안에 뭐를 표준주택으로 선정하기가 어렵잖아요. 이게 전수조사하는 거예요. 전수조사. 그죠? 근데 우리나라의 이 주택은 감정원에서 하는 거예요. 한국감정원에서. 감정원에서 하니까 뭐가 많아요? 이의신청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감정원에 소속되어 있던 사람들이 다 감평사들이 아니라고요. 한국감정원에 있는 직원 중에서 한 30-40%만 감정평가사고 나머지는 일반 직원이에요. 직원이 하니까 제대로 평가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의신청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쨌든 그거는 그렇게 수정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택정책에 관한 부분에서 임대료, 임대주택정책은 항상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쵸? 임대료 규제 있죠? 임대료 보조 있죠? 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얘는 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려줘요? 내려줘요? 어? 얘는 감소시키고 얘는? 예? 얘는 증가시키는 거예요. 요게 기본이에요. 시험에서 가장 제목을 갖고 들어올 때는 요거 두 개 갖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공급 과잉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틀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임대료 보조를 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공급은 증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공주택 아시죠? 여기는 이쪽에 이론으로 안 나온 지가 꽤 오래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요즘 나오는 게 조금 아까 얘기했던 그 공공주택특별법이나 그죠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있는 법령을 기초로 내는 거예요. 제도를 안 물어보고. 그러니까 요즘 학계론에서 안 물어보는 게 뭐냐면 단기하고 장기 있죠. 예, 그 변화를 안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과 있을 때 단기하고 장기를 설명하려면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드려야 돼요. 여기 임대료 보조 있죠. 예, 임대료 보조에서도 가격 보조에 관한 부분을 단기와 장기로 설명하려면 그래프를 그려서 설명해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 그런 문제가 안 나오는 이유가 몇 분에 맞추기 위해서 40분에 맞추는 거예요. 40분. 그러니까 이론 안에서 복잡한 내용이 있죠. 시간을 많이 써야 되는 애들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난이도는 뭐로 조정하겠어요? 계산으로. 난이도 조정하기 좋잖아요. 계산 문제는 다 어렵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글로 뭐라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열 문제가 나오면 열 문제가 다 어렵냐? 그렇진 않아요. 그 안에서도 분명히 난이도는 분명히 조정이 돼요. 근데 계산을 좋아하는 사람보다는 싫어하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그럼 그분들은 시험지 페이지를 넓혔는데, 그죠?
이 안에서 여기 막 이렇게 박스로 해서 이렇게 계산 문제들이 이렇게만 보여도 어렵다는 느낌을 확 받는 거예요. 숫자 복잡하고 막 이렇게 돼 있으면. 그러면 얘 하나 푸느라고 이 면이 죽는 거예요. 그죠? 하면서 답을 맞출 수만 있으면요. 뭐가 걱정이겠어요. 그래도 계속 계산에 목숨 걸면 손해예요. 네? 계산을 잘하시면 모르겠는데, 그죠? 문제가 나올 때 푸는 요령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안 되면 어려워요. 자, 옆에 17번에 가면 조세정책 있죠? 예, 그거에서 여러분들의 아까 1교시에서 확인을 해봤더니 그래도 뭐 기본적인 실력은 있으신 것 같으니까, 그죠? 그건 아닌가요? 자, 만약에 정부가 조세를 부과를 해요. 수요자에게 부과할 수도 있고 누구에게? 공급자에게. 자, 정부가 조세 부과할 때 수요자에게 조세를 부과하면 수요자 부담이 커지고요. 공급자에게 조세를 부과하면 공급자 부담이 커진다. 그럼 맞겠어요? 틀리겠어요? 에? 정부가 조세를 부과할 때 수요자에게 부과하면 수요자 부담이 커지고요. 공급자에게 부과하면 공급자 부담이 커진다. 에? 맞아요? 틀려요? 에? 틀린 거예요. 자, 조세를 부과할 때요. 균형 상태에서는 쌍방기착이에요. 무슨 기착이다? 쌍방기착. 그러면 조세를 누가 더 많이 부담하겠어요? 에? 그거를 예전 여러분 시험에는 수요와 공급 곡선의 상대적 탄력성 크기에 따라서 틀려진다고 그랬는데 작년에는 뭐라고 줬냐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적은 쪽이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한다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탄소비대 논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기착인데요? 쌍방기착이에요. 쌍방기착인데 누가 더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하냐는 것은 탄력성의 크기에 따라 틀린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압축하면 뭐라고 그래요? 탄소비대라는 거예요. 탄력적일수록 조세 부담이 적고 비탄력적일수록 조세 부담이 크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문이 나오면 단순하게 대입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프를 그리는 게 아니고. 그리고 한쪽이 모두 부담할 수 있죠. 예, 모두 부담할 때 어떻게 돼요? 자, 우리가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이면 누가? 수요자가.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면 누가? 공급자가. 예를 들어서 이게 완전 비탄력적이면요, 앞에하고 뒤가 같아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토지 공급의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탄력성이 0이라는 얘기죠. 토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0일 때 조세를 부과하면 전부 누가 부담하겠어요? 토지 소유자가. 그게 여러분 시험에 답으로 준 거예요, 재작년에. 네? 자, 이 조건 하에서요, 정부가 100원의 세금을 공급자에게 부과했어요. 그죠? 예. 자, 그때 이 가격이 어떻게 돼요? 100원을 부과했어요, 가격이. 시장 가격이 어떻게 되냐고요. 예, 100원을 부과했을 때, 이제 시장 부과 전에 가격이 1,000원이었고, 양이 1,000평방미터였었어요. 근데 정부가 조세를 100원을 부과했어요. 부과된 이후에 가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에? 자, 우리가 가격의 움직임의 변화는 크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얘를 빼고 얘기해 보세요. 상승을 버리고. 상승을 버리고. 뭐? 에? 이게 답인 거예요. 불변이. 그렇죠? 왜 불변이겠어요? 자, 공급자가 자기에게 100원의 세금이 부과가 되면 공급자는 이 세금을 가격에 반영을 해서 수요자에게 전가시키고 싶겠죠. 그럼 가격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조건에서. 이걸 줄여야 된다. 양이 줄어야지 가격이 오르는데 완전 비탄력적이니까 양의 변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과 전이나 부과 후나 가격이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럼 결국은 공급자가 1,000원 받고 팔아서 100원 세금을 다 자기가 내야 돼요.
그러니까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면 누가? 공급자가.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는 조세를 부과하더라도 조세의 전가도 발생하지 않고 사회적 후생 손실도 발생하지 않죠. 그거를 주장한 사람이 헨리 조지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헨리 조지라는 사람은 토지에 부과하는 조세가 가장 이상적인 세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원배분의 왜곡도 처리하지 않고 조세의 전가도 발생하지 않는 가장 효율적인 세금이 토지세라고 주장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예. 네.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는 이렇게 준 거예요. 토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0일 때 조세 부과하면 전액 누가? 토지 소유자가 부담한다고. 공급자의 또 다른 표현이 소유자, 매도자, 이렇게 할 수 있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네? 네. 이게 답이었어요. 5번 질문으로 이렇게. 그래서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요것만 알면은 단순 대입인 거예요. 시험에서 나오시더라고 이게. 그래서 이 조세 정책에서는 그런 정도까지는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 아시죠? 예. 보유세는 뭐가 있어요? 국세가 종부세고 지방세가 재산세죠. 작년에 이 종부세를 출제한 거예요. 그죠? 국세 저기 종부세하고 재산세 이 과세 대상과 세율은 같아요. 틀려요. 틀리겠죠. 예. 그 정도까지 추가적으로 나오면은 정리 좀 해 두시면 될 거예요. 자. 거기까지 정리해 본 거예요. 자, 잠깐 쉬었다가 투자를 이후에 중요한 거 정리하시면 되겠고. 여기 투자하고 금융은